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다충 여러분. 네, 저다충 기자단의 이정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대구의 이제 중구 중심지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걸어서 도착한 이곳은 바로 대구 근대역사관입니다. 네, 또 사진 찍기 좋은 곳이죠.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보면 3.2운동 독립운동길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또 이곳에 왔는데 조선식산은행 금고, 네, 금고라 되어 있죠. 옛날 모습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 모습이다 보니까 좀 신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조선식산은행은 옛날에 그 설립하고 그 기능이 대부분 일제 식민지 경제 정책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또 아픈 공간이기도 한데,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저거 맞네. 옛날에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상감량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경북도지사, 경상도, 예, 도지사죠. 예. 이렇게 넓은, 예,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성은, 친일파, 친일파에 의해서 이게 대구 읍성이 이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그 자리에 이제 큰 길이 생기죠. 대구는 이제 북성로, 북쪽에 있어서 북성로, 서쪽에 있으면 서성로, 남쪽에 있으면 남성로죠. 동쪽에 있으면 동성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대구 지역의 중심지인 동성로가 그 지명이, 네, 성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이네요. 한국을 평창 기지화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 실시하였죠. 대구에도 그런 전시 수탈이 있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이죠. 그곳이 이제 대구입니다. 발상지가. 여기 보시면 서상돈, 김강재, 네,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국제보상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끄던 분입니다. 또 인력거가 있죠. 네. 옛날에는 인력거를 이런 거 통해서 오늘날 택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요금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섬유가 또 대구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이죠. 삼성. 네. 이병철, 그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지금 소문시장 근처에 삼성 상해를 열어서, 네, 여러 가지 물품을 또 팔았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또 2층도 있습니다. 또 체험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식사은행이 1932년에 지어졌는데 현재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역사 현장을 지금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나라장터에 있는 그 대구 중구 근대 골목 투어, 그 중에 코스 오늘은 여기 근대 역사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함께 오셔가지고 근대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에 있는 그런 건축물도 현재도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눈으로도 살펴보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